대표적인 열대 과일인 망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제주도에서나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지로 상륙해서 전라북도에서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충청도산 바나나, 구아바도 등장했고 최근엔 이 수도권에서도 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가 눈에 띕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열대과일 패션 프루트입니다. 제주도에서 재배가 시작돼 담양, 칠곡을 거쳐 지난해 처음 평택에서도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이 지역에만 재배 농가가 10곳 넘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별도 난방을 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열대 과일을 경기도에서 키워 수질을 맞출 수 있게 된 건 온난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00년 새 1.8도 높아져 상승률이 전 지구 평균의 2.4배나 됩니다. 온도 상승만 2, 3년 지나서 계속 이상승대로 올라가만 간다면 이거는 노지에서도 얼마든지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고. 국산 열대 과일은 수입 과일보다 아무래도 신선도가 높습니다. 저는 국내산 선호하는 편이에요. 국내산이 좀 안심이 되고 일단 더 신선한 것 같고. 이 때문에 지난해 국산 열대과일 생산량은 한 해 전보다 50%, 재배 면적도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내산 열대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비중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일보다 가격이 비싸고 당도가 낮은 단점도 있어 재배 기술을 개량해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